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이동현 PD님을 모시고 지금 제주도의 축산 행사 상 받은 이야기 문대리미연하고 뭐 행사한 거 해외 공모 사업에 응모하신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동현 PD님. 예. 엊그저께 11일 날이었죠. 예. 11일 날그 저기 그게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제주도 지역구 있으신 그 문대림 국회의원이 주최로 또 디지털 융합교육원 그 최재형 원장님 주최로 제주도 농축수산물 홍보 영상 경진대회하고 또 포럼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거기서 어떻게 또 최우수상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잘하셨네. 예. 그래요. 그 우리 문대리미연님은 청와대 계실 때 제가 자주 찾아뵙고, 아, 그러셨어요? 네, 이강철 그 시민수석 방에 놀러 가면, 네, 문대리미연 뭐 만나 뵙고, 또 저희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이러셨는데, 예, 제주도에 한번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날 뭐 와서 명함도 주시고 일일이 다 인사도 하시고 제주도 이제 관련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의원실 연락해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밑에 또 넣어주세요. 네, 그런 장면. 네. 또한 가지 이제 네. 그날 그 신진주 미래학자 좀 젊은 분인데 그분이 포럼을 주최해서 실제 농업인하고 어업인들 이제 지역에 그분들 애로사항 듣고 이제 요거를 뭐 이제 포럼 형식으로 같이 이제 회의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참관을 해갖고 아 정말로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구나. 예,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AI로 우리가 좀 활용해서 뭔가 좀 이제 전화기가 자꾸 움직여. 그래요. 예. 생성 AI로 활용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이도혜 교수님이라고 그날 이제 그 저기 상품을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자동 생성으로 만드는 거를 그날 시연에서 또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아무튼 뭐좀 다채로운 행사였고 좀 재밌게 이렇게 포럼도 이끌어가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상탄 장면 이렇게 또 최우수장님도 이렇게 있었고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대상의 홍범표 이제 최우수상의 저 우수상의 이렇게 최재형님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을 네, 했었죠. 예. 최근에 하여튼 이런 뭐 이런 경진대회도 있었던 반면에 제가 또 겸사겸사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 도전 AI 영상 공모전 AI 생성 AI로 만든 작품이면 되고 주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AI 10월 9일 수요일까지고요 10월 16일 날 결과 발표를 해서 포맷은 30초 이상 90초 이내 AI 기술을 활용해서 창작한 영상이면 되고요. 요런 스타일의 지금 공모전, 영화제 뭐 이게 지금 너무 많아져 갖고 사실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취지일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국내 것도 이때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또한 가지 오늘 이렇게 안내 소개해 드린 차원에서 해외 영화제에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제 화면 조금 컨트롤 보여주시면 플러스 해가지고 화면을 조금 키우면. 예.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그 이승주 AI 아티스트랑 예. 같이 작품을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랑 대한민국 AI 영화제 작품 한 이제 그걸 토대로 이 해외 영화제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AI 영화제, 중국 AI 영화제,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에 있는 AI 영화제
오. 그렇게 세 군데 일단은.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프로필도 여기다가 첨부해서 요 필름 프리웨이라는 사이트가 예, 여기에서 검색해서 이제 많은 영화제를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AI로 치면 이렇게 많은 영화제들이 지금 있죠. 예, 보면은 시카고 AI 영화제는 끝났네요. 예. 와, 예. 많네요, 진짜, 요즘에. 네. 그게.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구나. 예. 제가 제출한 이제 체코 AI 영화제가 있고, 애리조나 AI 필름 3, 예, 필름 3, AI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 축제가 있고, 노이웨이브 AI 영화제,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예.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저번에 이제 권한수 감독이 그, 작년에 상 탔던 두바이 영화 예. 끝났죠. 끝났고 상금 얼마나 되나요 그런 거는 보통? 아직은 이게 이제 그냥 영화제의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규모나서 뭐 한 천 미니멈 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사이인데 앞으로 좀 더 계속 올라가겠죠 사실 상금이.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춘천의 영화제랑 지금 단양의 그 영화제를 약간 이제 기획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운영 위원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이제 지금 여러 도움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볼 욕심이 또 생겨갖고 예. 예, 준비 중인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참고로 이것도 이것까지도 이제 검색해서 많이 보시면은. 충분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뭐라고 어떤, 검색했어요? 아까 필름 프리웨이. 예. 필름 프리웨이. 예. 필름 프리웨이는 이제 많은 영화제를 검색할 수 있고 본인의 프로필을 여기다 놓고 내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소정에 한 $20에서 $50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각국의 축제나 AI 영화제에, 영화제에 이제 제출하는 거에 성격에 맞게끔 또, 소정에 이제 달러를 좀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편하게, 이제 제출할 수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들이 나오죠. 제가. 그 제출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제출하면 꽤 돈이 드네. 5천만 원, 6천만 원 드네. 아니요. 50달러. 한국도 한 7만원 정도. 예. 요게 좀 높은 가격이고, 예. 요, 라스베가스 인디언화제는 조금 수준이, 금액이 좀 있는 거고, 영화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예. 자기가 출품할 때 약간의 돈을 내는구나.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필름 프리웨이의 본인 프로젝트 그 컨텐츠를 넣으면서 약간의 또 지불하는 금액이 있고 예. 아무튼 너무 약간 너무 좋은 시스템으로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 100달러 미만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오늘은 뭐 공모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외 영화제도 한번 출품해 보시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정, 한국에도 공모전이 뭐 굉장히 많다 이거죠. 네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출품했던 체코 쪽 그쪽 영화제 사이트고요. 별도로 들어가 볼 수가 있고 아까 또 소개해드린 순천 네. 순천 영화제 네. 도전 AI 영상 공모전 네. 뭐 이것도 저도 한번 또 다시 다른 컨텐츠를 한번 또 해볼 생각이고요.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AI로 할 수 있는 게 컨텐츠 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모전에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저기 구독자들한테 AI로 영화 어떻게 만드는지도 차근차근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죠. 예. 저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계획한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동현 PD님 너무나 바쁘시구나, 그죠? 예, 상도 받고 해외 공모전에도 출품도 하시고. 네. 또 AI 영화제 하나 또 기획도 하시고 그죠 운영 위원장이 되실 네.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이야기
어를 하고 앞으로 많은 곳에서 성공하시기를 1등으로 공모 사업에서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동현 TV PD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하신 일들 상 받으신 분 자랑도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